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정보 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상당히 나태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찍는 게왜 그렇게 귀찮던지 잘 찍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만족스럽지 않는 준비는 제대로 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도 찍기 뭐 싫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고민과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는 그런 욕심을 조금 접고 오늘은 좀 오랜만에 찍은 거니까 제가 설명할 때 틈새도 많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지? 뭐뭘전뭘알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그 콘텐츠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쉬면 안 된다는 의미로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디도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이제 디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어떤 거냐면, 디도스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대체 도스하고 어떤 식으로 틀린 건지, 그 도스와 디도스의 차이점,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게 공격 순서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기본적인 패턴. 디도스도 요즘엔 변형이 많아서 옛날과 같은 패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디도스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 사례. 초기에 디도스가 있었는데 그 디도스의 종류가 어떤 건지. 트리뉴하고 TFN. TFN 2K 스페셜 드래프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디도스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유형 중에 종류가 되겠죠. 이제 이것들도 이제 사뿐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했어요. 왜냐면 이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5 인터넷 대란, 77 디도스 공격, 33 또는 34, 누구는 3월 3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3월 4일이라 해서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34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33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3334 디도스 대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라이 본넷이라고, 이건 우리 한국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건 좀, 카테고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다? IoT 공격이죠? 이 카테고리를 좀 다르게 해야죠. IoT. 3월 인터넷. 얘를 통해서 그 디도스 공격한 최초의 사례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콘텐츠는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찍다 보니 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더욱더 분발해서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디도스의 모양은 이거예요. 전형적인 거죠. 그럼 현재도 이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면 어태크가 있어요.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기 정말 좋잖아요. 바이너리 형태니까, 트리 형태니까. 공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가 있어요. 마스터. 뭐 우리 조직으로 치면 뭐 파트장들, 파트장, 어떤 뭐 상무, 뭐 사장들이라는 거죠. 회장, 사장이죠, 사장. 그 다음에 좀비들. 이 좀비 안에는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사원 이런 사람들. 간부가 아니 간부란다. 그뭐 상무 이하의 사람들, 얘들이 좀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마스터한테 지령을 내리죠. 그럼 마스터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좀비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면 이 좀비들은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행동을 하죠. 어떻게 행동? 목적한
그 컴퓨터, 리눅스가 될수 있고, 윈도우가 될수 있고, 이런 컴퓨터를 공격을 하죠. 다운시키죠. 또 이것들은 어떤 게될수 있죠? 우리 청와대가 될수 있고, 아니면 은행이 될수 있고, 아니면 뭐, 바이러스, 뭐 안철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그 디도스가 퍼지면 그 디도스를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안철수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대체를 못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이러스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위험한 그 공격자들한테 위험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태커가 마스터한테 지령을 내리고, 마스터는 누구들한테, 최종 좀비들한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공격 시간, 그 다음에 누구? 공격 IP. 누구한테 어떤 IP, 청와대 IP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IP를 가르쳐 주는 거죠, 좀비들한테. 그럼 좀비들은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할때 어떤 식의 공격이 들어간다? 우리가 도서할 때 배우셨죠. 좀 확대를 시킬게요. 이런 공격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공격들이. ICMP 플러딩, UDP 플러딩. 그래서 도스하고 디도스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 명이 공격하면 도스 공격이에요. 데니얼 오브 서비스. 여러 명이서 공격하면 뭐예요? 디도스 공격이에요. 여러 명이서 공격하면. 여러 명이서 공격하면 디도스. 한 명이 공격하면 도스. 근데 도스 공격도 이런 것들이 선택될 수 있죠. 도스도. 도스 공격할 때도 ICMP 플러딩, UDP 플러딩을 선택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디도스 공격을 할 때도, 디도스 공격을 할 때도 이 좀비들한테 마스터가 어떤 공격을 하라고 지령을 내려주는 거죠. 만약 플러딩 공격을 해라. 그럼 얘들은 플러딩 공격을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버그 공격을 하라면 소프트웨어 버그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공격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걸 보고 하죠. 자, 플러딩 공격과 소프트웨어 버그 공격이 있어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 공격이 어떤 건지 한번 자, 할까요? 자, 플러딩 공격 있죠. 이게 플러딩 공격하고, 자, 두 개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마이크가 소리가 작을 수 있어서 이 마이크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자, 얘들은 플러딩 공격이에요, 플러딩. 자,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 그 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도스. 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떤 거? 플러딩 공격.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소프트웨어 버그. 플러딩 공격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플러딩 공격은 뭐예요?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이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 대역폭을 차지해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대역폭이 뭐냐?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대역폭이 뭐냐? 설명드릴 거고, 이거 마비시키는 거예요. 뭘 마비시키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이걸 이쪽을 자, 이쪽으로 컴퓨터 들어올 때 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라인으로. 이런 선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케이블로 다 연결돼서 이 케이블이 대역폭이 있어요. 대역폭이. 대역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케이블은 자, 카테고리 5, 카테고리 6이 있는데 카테고리 5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역폭은 100메가 헤르츠고 1초에 받을 수 있는 용량은 100메가예요. 100메가. 얘가 1초에 100메가를 처리한다고요. 대역폭이 넘친다는 뭐냐면 1초에 100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해선에 얼마가 들어온다? 100메가 이상의 뭐가 전기적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디도스 공격이나 도스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0메가를 초과하지 않아요. 전기 신호가 100메가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근데 디도스는 수만 대 좀비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1초에 일시적으로 100메가보다 더 많은 전기 신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죠? 그게 대역폭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얘가 받을 수 있는 용량, 뭐 전기 신호보다 더 많은 전기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이건 해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초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대역폭 공격이라는 거고, 대역폭 공격은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호출했을 때 얘들이 이미 얘가
가질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다 보니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서비스를 보낸다 하더라도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거 기억나시나요? 충돌. 100메가 bps에 100메가bps보다 낮은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요. 충돌. 전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죠. 근데 100메가보다 더 많이 100메가의 용량인데 100메가보다 더 많은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면 전기들이 서로 부딪히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시 보내야 되는 거고, 맞죠? 다시 보내야 돼요. 그 패킷이 부딪혔기 때문에, 충돌 생겼기 때문에 다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런 패킷들이 계속 유발되면서 더 안 좋게 대역폭이 더 점령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그 서비스를 못 해주는 거죠. 이게 대역폭 공격. 자, 가장 두 번째 공격은 어떤 거다? 소프트웨어 공격. 소프트웨어 공격. 그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 공격은 이거죠. 봉크 보잉크. 자, 이것들. 이게 소프트웨어 버그를 통한 공격이죠. 어떤가요? 순서 번호는 시퀀스하게 가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 도착할 때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도착해 줘야지 1번, 2번, 3번, 4번 조립해서 서비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 1번 보냈다가 100번 보냈다가 다시 2번 보냈다가 10,000번 보냈다가 1,000번 보냈다가 이렇게 순서 번호를 이렇게 섞어서 보내버리면 그걸 받는 컴퓨터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시스템 어떻게 돼요? 다운된다든가 이럴 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버그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럼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 버그를 유발을 시킬까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주소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77 디도스 대란. 악성 코드를 이용했죠. 악성 코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77이 아니라 12요? 인터넷 대란 한번 보시죠. 이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버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버그?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00에서 버그가 있었어요. 어떤 버그? 1434 포트를 통해서 무한정으로 패킷을 보낼 수 있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3년에 디도스 대란이 생겼을 때 이 버그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다른 서버에 무한정으로 패킷을 전달시켜버린 거죠. 무한정으로. 그러면 그 패킷을 받은 컴퓨터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SQL이 깔린 컴퓨터겠죠. 그런 애들이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패킷을 날리는 거죠. 그래도 받은 애들도 그런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또 다른 애들한테 수많은 패킷들을 계속 날린 거예요. 이렇게 패킷들을 계속 날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였죠? 회선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 대역폭을 초과하게 되는 거고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죠. 이것들은 소프트 버그를 통해서 디도스를 시킨 거죠. 자세한 것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공격들이 도수 공격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디도스 공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디도스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플로딩 공격 같은 거라든가 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HTTP 어택 같은 것들 get 플로딩 이런 것들 해시 도시 이런 것들이 디도스 할 때 자주 사용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디도스를 배울 때 디도스 공격에 이용되는 공격 수단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얘들도 한 명이서 공격한다 이러면 이건 도수 공격이에요. 그걸 좀 도수하고 디도스를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보기를 주면서 다음 중 디도스 공격인 것은 아니면 도수 공격인 것은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디도스 공격인 것은 디도스 공격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기로 1번 트랩류 2번 TFN 3번 TFN2K 4번 스타셀 드래프트 5번 싱크 플로딩 이러면 5번 싱크 플로딩이 도수 공격이고 나머지는 디도스 공격이요. 얘들은 디도스 공격이요. 왜 디도스 공격이다? 설명드렸지만 얘들은 이런 공격을 통해서 이런 공격을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공격하는 애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래서 얘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격들이에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확실하게 명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들도 디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어태커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좀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설명하는 이 형태가 아니라 조금 변형된 형태다. 왜 변형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이 구조를 보시죠. 이게 초창기 구조인데 어태커가 마스터한테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럼 마스터들도 어태커가 명령을 내리면 이 마스터들도 좀비한테 명령을 내려요. 누구한테 공격하고 몇 시에 공격해라. 그리고 공격할 때 어떤 도수를 가지고 공격해라.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시간에 좀비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어태커가 마스터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하고 좀비도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바이러스 기술자들 있잖아요. 안철수 V3라든가 알약을 만든 그런 기술자들이 역추적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디도스가 딱 생겼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리고 서비스들이 하나씩 죽어가. 다음 서비스에 들어가려는데 다음이 안 들어가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역추적을 하기 시작하죠. 먼저 그 대상을 다음이라면 나를 공격한 좀비가 IP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보낼 때 IP 어디에서 보니? 소스 IP 보내니까 그럼 얘를 추적해. 얘를 추적했는데 얘한테 명령을 내는 애가 이게 로그들이 막 쌓여요. 컴퓨터는 로그가 다 쌓이죠. 리눅스든 윈도우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거나 명령을 받거나 명령을 줄 때 그건 컴퓨터 안에 로그들이 무수히 쌓여요. 그 로그를 분석해서 그러면 얘한테 명령을 주는 애가 누군지를 역추적하면 얘가 생기는 거죠. 마스터를 찾아낼 수 있죠. 자, 마스터를 찾아내면 얘한테 명령을 주는 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명령을 주기 때문에 얘가 한두 번 명령 준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CC 때 자기가 명령을 주고 싶을 때 명령을 주니까 증거가 남잖아요. 그게 다 증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의 연관관계를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역추적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시간으로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마스터들한테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그 공격 순서와 공격 방법들을 미리 다 컴피그 매뉴얼에 놔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얘들이 알아서 다 자기가 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태커의 명령 없이 얘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러면 어태커는 얘를 명령 주기 위해서 얘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역추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도스가.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얘를 마스터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뭐라 한다? 숙주 서버라고 부르죠. 숙주.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태커의 숙주인 거죠. 그렇지만 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얘가 미리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미리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 못 잡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어태커 공격자들은.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 형태는 이런 형태다. 어태커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좀비가 있다. 이런 형태. 이것들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이름이에요. 자, 마스터. 사장님 이름 뭐다? 마스터. 그다음에 그 간부들 이름 또는 뭐 사원들 이름 뭐다? 좀비.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 마스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솔직히 이름 마스터라는 이름이고 실제로 얘가 좀비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실제로 프로그램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마스터 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핸들러라고 그런 거예요. 핸들러라고. 그러니까 마스터하고 핸들러는 같은 거예요. 마스터 안에서 마스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뭐다? 핸들러. 그럼 좀비. 좀비도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몇 시에 누구한테 IP 누구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죠. 그게 데몬이에요. 그럼 이 데몬을 누가 설치한 거예요? 누가? 어태커가 마스터를 통해서 좀비한테 데몬 프로그램을 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악성 코드라고 부르죠. 악성 코드.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데몬이라고 불러요. 데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자, 구성 요소를 볼때 공격자가 있고 마스터 있어요. 마스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핸들러예요, 핸들러. 그다음 에이전트 또는 뭐 좀비 이렇게 부르죠.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좀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거 에이전트 또는 좀비.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 자, 좀비 에이전트 또는 좀비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다? 데몬 프로그램. 데몬 프로그램. 이 데몬 프로그램을 누가 넣었다? 마스터에서 넣었다. 좀비. 그러면 마스터가 좀비한테 어떻게 이 데몬 프로그램을 심었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깔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게임을 깔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게임을 사서 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 게임을. 근데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인터넷에서 뒤지죠. 공짜로 게임을 받는 방법. 그막 뒤지다 보면 어디서 누군가가 공짜로 이걸 깔수그 게임 프로그램 깔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설치하죠. 자, 설치하는 순간 뭐가 깔리는 거야? 그 게임 프로그램도 깔리지만 동시에 이 데모 프로그램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는 거죠. 악성 코드가. 그러니까 걔는 깔았는데 이 사람은 이 좀비가 뭐예요? PC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컴퓨터가 뭐예요? PC잖아요. 그 PC가 마스터에서 그 PC에 데모를 심었다. 그러면 그 얘는 PC라고 불러요? 아니면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 좀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 컴퓨터에서 뭐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게임 속에는 이 좀비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게임도 하지만 얘는 얘를 명령을 받아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빅팀을 공격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까는 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한다? 그게 유식한 말로 뭐라 한다? 잠시만요. 트로이 목마라고 불러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아시죠? 아테네, 뭐야, 그리스에 싸움을 났을 때, 그 썼던 목마, 말, 뭐야, 그 나무로 만든 마, 아, 그거? 그런 방식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함부로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비가 됐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컴퓨터도 좀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모르지만. 일정 시간 마스터가 명령을 내리면 내 컴퓨터가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랜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데 좀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비 PC, 우리 PC 개인의 PC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만 다음에 있는 서버들이 좀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이런 서비들이 서비스들이 이런 거 서버들이 네이버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청와대 서버가 이런 좀비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 하면 좀비하고 그냥 일반적 PC하고 좀 구분짓기 위해서 리플렉터라고 해요. 리플렉터. 이 리플렉터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 리플렉터란 말이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서버, 네이버 서버, 청와대 서버 아니면 신한은행 서버, 이 서버들이 좀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PC하고 같은 급으로 두면 안 되니까 그때는 리플렉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DR도스라는 게 있어요. 그냥 DDoS라는 게 있고 DR도스가 있어요. 그때 DDoS에 DR 할 때 R이 들어갔잖아요. 이 R이 뭐예요? 리플렉터. 그러면 DDoS는 좀비, 그냥 일반적인 PC들을 그 악성 코드를 심어서 좀비 시킨 거고, DR도스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컴퓨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서버들 있잖아요. 이 서버들을 좀비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 디알도스가. 그래서 디알도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음 서버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리스판스 주면서 우리한테 악성 코드를 심어. 다음에서. 그걸 상상이나 할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는 PC에 들어갔는데 얘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서버가 리플렉터가 좀비가 됐어. 근데 우리가 다음에 접속을 했어. 그래서 다음에서 우리한테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잖아요. 뉴스 기사라든가 아니면 연예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그 데이터를 주면서 우리 안에 악성 코드를 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다음 서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민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예, 리플렉트. 그래서 리플렉트가 DR도스 이게 아주 겁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도스라고 하면 어택크, 마스터, 좀비 이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싶다. 그 다음에 핸들러, 마스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핸들러, 좀비에서 동작하는 이름이 데몬, 그리고 악성 코드라고 부르죠. 악성 코드. 악성 코드가 뭐예요? 나쁜 짓을 하는 애가 악성 코드죠. 그리고 그 악성 코드를 마스터가 악성 코드를 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트로이 목마 전략을 씁니다. 트로이 목마.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속이고 그 프로그램을 까는 즉시 이 악성 코드가 깔려서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공격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끝났고 자, 공격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해보죠. 자, 트르누가 있고 TFN 있고 TFN 특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25분 얘기했더만 목이 아파 죽겠어요. 이제 목소리 톤을 좀 낮출게요. 너무 제가 흥분을 해서 목소리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헤러케인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으니까 헤러케인에 대한 차별이니까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목소리가 좀 커요. 아 그래서 좀 제 목소리가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천생이 그렇게 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윈도우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면 녹음을 하면 소리가 커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입에 갖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소리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 소리를 좀 크게 해 드리고 싶어서 목소리를 좀 크게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20분 지나면 목이 아파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자, 헛소리는 그만하고 자, 공격 사례 트리노 공격 이 네 개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디도스인 경우 이거 디도스 공격이고 이게 나오면 이것도 디도스 공격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도수 공격이 되겠죠. 자, 트리뉴 어떻게 틀리는지 알아보죠. 자, 구조를 보세요. 어태커가 있죠. 그 다음에 마스터가 있죠. 그 다음에 데몬이 있어. 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헷갈렸어요.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건 데몬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스터 대신에 이건 핸들러라 불러야 돼요. 핸들러 프로그램 이름이죠. 핸들러 데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저도 이걸 카피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용어를 헷갈리시는데 이게 마스터면 이건 좀비가 돼야 되고 아니면 슬레이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핸들러. 그 다음에 좀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데몬, 악성 코드 이게 데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리니가 UDP를 통해서 명령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UDP 편하죠. 이건 뭐 TCP는 두 개의 컴퓨터 간에 실내적인 관계를 해야죠. 시네크, 에크 이렇게 3-way 핸드쉐이크를 거쳐야 되는데 UDP는 그냥 명령을 주면 신뢰 필요 없어. 그 명령 받는 즉시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UDP를 많이 쓰는 거예요. 디도스에서는 UDP를. 신뢰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신뢰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로그로 남는다는 거죠. 얘가 신뢰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 컴퓨터의 로그로 파일로 남기는 거죠. 내가 얘하고 어떤 식의 작업을 했다는 것을 남기는 거죠. UDP를 하면 남기지 않죠. 로그로. 로그로 남길 수도 있는데 그 TCP보다는 적게 로그가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UDP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를 외우라고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시험 때까지? 못 외워요. 중요한 게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설령 UDP 32335, UDP 27444 나왔다 치더라도 나머지 보기 중에서 틀린 거 골라내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형태가 이런 형태를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기본적인 디도스 형태를 예. 이따 트리뉴 할 때 제가 특징을 다시 밑에서 잡아 드릴까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트리뉴 공격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는 TFN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찍을 거예요. 알았죠? 네. 자 TFN 공격이에요. 얘는 단순히 무슨 공격만 했다? UDP 플로딩 공격 소프트 버그 같은 거 소프트 버그를 알려면 얼마나 많은 연결을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MS SQL 서버 그 서버에
예, 그런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해커들이 얼만큼 많은 테스트를 했으며 얼만큼 많이 그걸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기술에 응용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플러딩 공격밖에 안 했다는 거죠. 유디프 플러딩. 그 다음에 TF의 공격. 얘도 같죠? 이름이 클라이언트, 데모, 뭐 이렇게 얘도 또 이렇게 이상하죠. 핸들러.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름이 좀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프로그램 이름 뭐 이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좀 복잡해졌죠? ICMP, 에코, TCP, UDP, 뭐 ICMP 플로딩, 씬 플로딩, 썸프 공격. 이 다양한 공격들을 하게 됐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TF는 어떤 애를 보고 아니 어떤 애를 보고 영감을 얻었을까요? 이거죠, 트리누. 얘를 보고 만든 게 이거예요. 이런 구조를 보고, 그럼 이런 처음 이런 구조를 만든 이 툴을 만든 애는 똑똑한 애다? 아니다. 똑똑한 애라. 이런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어태커가 마스터를 두고, 그다음에 데모, 그다음 밑에 좀비를 두고 공격하는 거. 그리고 이 마스터는 어디에 되는 거죠? 요즘에는 한국의 마스터 서버가 있고, 미국의 마스터 서버들이 있고, 일본의 마스터 서버들이 있고, 동남아의 마스터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돼서 마스터 서버만 해도 몇백 대가 돼요. 요즘에는 기술 공격할 때. 이건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좀비들을 관리하고 좀비들을 뭐 만들고 이런 식을 이런 대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든 애가 트리누고 얘를 가지고 모텔을 가지고 만든 게 TFN. 그리고 얘는 옛날에 단순하게 UDP 플러딩을 했는데 얘는 뭐다? ICMP 플러딩, 씬 플러딩, 스모프 이런 공격들을 했다는 거고 둘이 통신할 때도 ICMP 에코 뭐 이런 거 통해서 통신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발전된 거죠. 그렇지만 모태는 트레누고, 자 TF2K는 누굴 모태로 만들어진 거죠?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타샬 드래프트는 누구를 통해서 영감을 받은 거죠? 트레누 아니면 TF2. 얘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게 스타샬 드래프트죠. 예, 이 구조, 핸들러, 에이전트. 뭐 이름이 핸들러, 에이전트, 뭐든 좋아. 핸들러, 데몬, 핸들러, 에이전트. 응? 이건 핸들러라 했잖아요. 이 핸들러 썼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데몬이라 불러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린 애들 보면 용어가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이런 용어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이 공격 방식은 어떤 공격이 있겠어요? 얘는 스텔스 드래프트는 TF 공격을 아니, TF를 모터로 삼았기 때문에 ICMP, 심플러든, 스모프 공격 다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트레누하고 TF2N하고 TF2K 스텔스 드래프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겠죠. 쉼칠 때. 자, 이제 비교를 제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트레누 공격 모태가 된 거예요. 모든 디도스 공격의 모태는 트레누 공격이에요. 그래서 트레누 공격은 바이블이죠. 예. 자,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이 나오면 뭐다? 무조건 트레누다. 이 미네소타 대학 트리누. UDP 플러딩 하면 트리누. 그러니까 UDP 플러딩 하나만 나온다. 이러면 트리누. 초기 공격이니까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뭐 TFN, TFN2K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요? 스타샬 드래프트 공격. 이것도 뭐요? 공격이 TFN을 모태로 삼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들이 다양하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UDP, ICMP, 신, 스머프 뭐 이거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뭐 이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리누 공격의 동작은 마스터가 어태커가 마스터에 접속하는 거죠. 아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접속하는 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스터를 뭐로 또 부른 거예요? 다른 말이죠. 마스터가 다른 말로 핸들러 말고 얘를 CNC 서버라고 부르죠. CNC 서버. CNC 서버가 뭐냐면 커맨드 앤 컨트롤. 명령을 내리고 좀비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CNC 서버. 자, 그다음에 마스터가 누구한테? 좀비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좀비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얘가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컨트롤, 커맨드, 컨트롤.
아시겠죠? 커맨드 명령되는 거죠. 공격해라. 컨트롤 IP는 뭐고 몇 시에 어떤 걸 통해서 공격해라. 커맨드 컨트롤 하는 거죠. CNC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자, TFN 트륜 위에 발전되는 데요. 트륜을 모태로 삼았다는 거죠. TFN 공격은 이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TFN 2K TFN을 모태로 삼은 거예요. IP 스푸핑이 뭐예요? 이때부터 뭐냐면 IP를 속이는 거죠. IP를 속인다는 거예요. IP를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트리뉴 같은 경우는 좀비가 공격할 때 자기 IP를 그대로 개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추적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TFN 2K부터는 어떻게 됐다? 이 좀비의 소스 IP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추적할 때 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찾기 위해서 좀 수고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까지는 TFN까지는 특정 포트를 사용했는데 이때부터는 TFN 2K는 특정 포트를 사용하지 않다는 거죠. 포트를 바꿔요. 그러니까 어택하고 그다음 마스터하고 옛날에는 포트 번호 아시죠? 포트 1번으로 연락을 했다가 두 번째는 2번으로 포트를 연락했다가 세 번째는 3번으로 이렇게 포트를 자꾸 바꾸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트를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얘가 포트를 통해서 명령을 내요. 1번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얘는 2번 포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랬다고 했을 때 요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찾았어요. 그러면 얘가 마스터를 얘를 찾았는데 이 마스터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얘의 특징을 보니까 2번 포트를 통해서 좀비한테 명령을 내리더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치를 하는 거죠. 각 국가에 권위 있는 기술자 회사에서 패치를 내는 거죠. 어떻게? 2번 포트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모든 컴퓨터에 2번 포트의 통신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가 2번으로 명령을 내리면 좀비가 그 명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2번을 다 막아버렸거든. 못 받아. 그러면 디도스 공격은 끝. 그걸로 끝. 그래서 TFN 2K부터 아 그러면 2번 포트면 2번 포트 막아버리면 우리가 공격을 못하니까 아 랜덤하게 포트를 하자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포트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격도 보면 UDP, TCP, ICMP 뭐 이렇게 아니 포트에 명령을 내릴 때도 뭐 UDP, TCP, ICMP 복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모두가 UDP를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UDP를 사용했는데 이 명령을 내릴 때 UDP를 사용했는데 자, 이 두 개 명령을 할 때 UDP, UDP 다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UDP를 사용할 수 있고 TCP를 사용할 수 있고 ICMP를 사용할 수 있다. 유도리 있게 한다. 유도리 있게 한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스타셜 드래프는 이거예요. TFN, TFN 2K 이런 아니 TFN의 발전된 형태예요. 트리누 TFN의 발전된 형태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예요. 암호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라는 거죠. 공격자 마스터, 그 다음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옛날에는 명령을 내릴 때 그냥 남들이 그 명령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암호화 시키지 않고 그냥 명령을 내렸는데 스타샬 드래프트부터는 뭐 했다? 암호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추적에서 그걸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화이트 해커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명령 내린 것들, 커맨드들 다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암호화 됐기 때문에 얘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지 그 명령어 구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공격해라는 명령어는 리플라이, 만약 어택이라는 어떤 명령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뭘 파괴해라, 하드디스크 파괴할 때 쓰는 명령어가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을 썼다는 것은 옛날에는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스텐셜 드래프트 공격 이후부터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시켰기 때문에 그 암호화를 해독시키자면 얘가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렸고 어떤 식으로 그 응답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발전됐다. 그래서 스타셀 드래프트는 암호화, 이걸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루누는 미네소타, 그 다음 TFN은 이런 것들, 특정 포트 사용하지 않았다, IP 스푸핑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주 옛날에 공격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제를 잘 안 나겠죠.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저 오래전에 공격했던 거죠. 제가 연도는 안 적어놨는데 70 뭐 하여튼 좀 오래된 몇십 년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는 이제 한국 사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3년,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6년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게 최신 기술들이에요. 최신 기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쉬운 문제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공격이냐 딱 나오는데 1번 125 인터넷 대란, 2번 77 디도스 공격, 3번 34 디도스 대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25 인터넷 대란부터. 이것들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들이지 이걸 뭐 죽을 듯 살 듯 예우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한번 보면 한번 보고 두 번 보면 그냥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아 이런 공격이 있었구나 그럼 이건 125 공격이구나 뭐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코미디를 하면서 할게요. 자, 옐로우로. 아, 옐로우라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에이. 블루, 컨트롤 B. 블루로 할게요. 자, 1, 2호 대란요. 1월 25일, 1월 25일. 자, 2003년 1월 25일. 오후 2시경 미국 호주 먼저 미국 호주에서 시작됐어요. 해외로부터 유입된 슬래머 웜. 웜이에요, 웜. 그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 이게 뭔지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초당 1만에서 5만 개 패킷이에요. 1만에서 5만 개 패킷인데 5만 개 패킷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하나의 패킷이 40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5만 곱하기 404면 대역폭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대역폭이. 자, 대역폭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대역폭이에요. 전송속도. 대역폭은 100MHz예요. 자, 이게 전송속도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1초에 100Mbps를 처리할 수 있는 선이에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 사이에 랜선이 있잖아요. 이 랜선에 100Mbps보다 낮은 전기시역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디도스가 생기면서 얘가 100Mbps보다 더 큰 1기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1기가 허용할 수 있는 100메가보다 더 10배인 1기가 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무력화 되는 거예요. 무력화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충돌이 발생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목통이 된다는 거죠. 목통이. 내가 다음한테 뉴스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음은 그걸 못 들었는 거죠.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기가 들어왔으니까 컴퓨터에서는 처음에 100메가보다 낮은 애들이 오면 그 정지적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걸 다시 패킷으로 바꿔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제 조립을 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게 1기가 왔어요. 1초에 100메가를 처리하다가 1초에 1기가를 이런 식의 처리를 해서 해야 돼. 컴퓨터의 용량을 초과했어. 컴퓨터도 엉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전기적 신호들도 충돌을 일으켜서 다시 보내야 되고 또 다시 보내야 되고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자, 대역폭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기적 신호가 100MHz가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100Mbps보다 더 많은 전기적 신호가 한꺼번에 몰려든 거죠. 이게 대역폭이 초과됐다는 거예요. 대역폭이 초과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왜냐하면 충돌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패킷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컴퓨터도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뻗는 거예요. 예. 그게 대역폭 소진 공격이에요. 예. 자, 이제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네트워크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KT가 운영하는 국제 관문국,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문이 있어요. 우리 그걸 게이트웨이라고 그러죠. 게이트웨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라우터로 되어 있죠. 라우터. 지금 라우터 얘기라는 거예요. KT가 운영하는 국제 관문국, 국제 관문국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트웨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곳이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럼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돼. 미국에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KT. 그러면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이 KT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그 한 군데만 공격하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맞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공격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서울해약전화국이에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이기지 못하고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각한 병목 현상이 뭐예요? 100메가를 처리할 수 있는데 1기가, 10기가가 들어왔어요. 이 병목 현상이 뭐예요? 차가 잘 가다가 막히기 시작해서 차가 정체되는 현상. 이게 우리가 병목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대역폭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이로 인해 외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의 인터넷 접속 장애 및 국내 DNS 서버의 가부하를 초래하여 인터넷이 중단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아주 큰 사건이요. 이건 인터넷 자체가, 우리나라 인터넷 자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접속했는데 다음이 접속이 안 됐고, 내가 구글을 가고 싶었는데 구글을 못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터넷이 끝장난 상태예요. 아주 큰 공격이었어요. DNS 서버가 어떤 거예요? DNS 서버. 다시 한번 얘기하죠. DNS 서버가 이거요. 자, 저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있죠. 우리 아파트의 DNS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어요. DNS. 이게 DNS 서버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경기도에요. 경기도의 관문이 DNS 서버가 있어요. 경기도 관문. 물론 여기서부터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어떤 ISP 사업자들이 다 관리하는 거죠. ISP 사업자. 저는 유플러스가 있고 SK, KT. 이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쓸 때 돈을 주잖아요. 인터넷 사용료.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LG, 뭐 KT, ST, SK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런 모든 이 중간적인 이 관계를 다 얘들이 서버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이 돈 주고 서버 구축하고 DNS 서비스 구축하고 여기 라인들 다 연결했죠. 그 라인 연결. 이 모든 돈을 누가 들여서 했다? 이 회사들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들한테 사용료를 주는 거죠. 한 달마다.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통해서 이제 해약으로 가는데 KT 해약으로, 지금 KT라고 그러죠. KT 해약으로 가서 DNS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DNS는 하나밖에 없다. 아니죠. DNS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경기도 지역을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우리나라 전체를 알고 있는 거죠. 얘는 또 이게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경기도인데 부산에 있는 얘한테, 부산에 서버가 부산에 있어요. 그럼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DNS 서버를 여러 개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고, 얘 DNS 서버가 봤는데 얘가 요청한 IP 1.1.1.1에 대한, 아니 만약 다음.net, 다음.net이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net이 있어요. 제가 다음.net을 이렇게 쳤어요. DNS가 뭐예요? 다음.net을 치면 다음.net에 대한 IP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1.1.1.1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DNS 서버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net이라는 것을 이렇게 쳤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내부적으로 DNS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음.net의 IP가 뭐야? 물어봤는데 얘가 모르는 거야. DNS 서버가.
도메인 네임 서버가 몰라. 그럼 얘는 자기보다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첨 내세 IP가 뭐야? 물어봐요. 얘도 몰라. 그럼 얘도 또 자기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형님, 당첨 내시 IP가 뭐예요? 몰라. 그럼 마지막으로 몰랐는데 가장 큰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KT 해하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아 다음점 넷은 1.1.1.1이야 하면 알려주고 알려줘서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IP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IP를 통해서 모든 통신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통신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비록 이걸 통해서 쉽게 하지만 출발할 때는 이 IP 주소를 알아서 이 IP 주소를 패킷에 놓고 보내는 거죠. 목적지 패킷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IP를 이걸로 넣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IP를 다음점 넷으로 넣지 않죠. 다음점 넷에 IP를 넣어주는 거죠. 이래야지만 얘가 다음점 넷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는 순간 DNS 서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초타된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인터넷이 마비된 거죠.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슬래머엠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UDP 1434 포트.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우리가 일명 MS SQL이라고 부르죠. DB 관리할 때 쓰는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예요. DB를 쓸 때 우리가 셀렉트 뭐 이렇게 하는 거 프롬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DB를 쓸 때 우리는 MS를 써요. 그 다음 오라클을 쓰고 그렇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죠. 오라클 MS SQL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것들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두 개라 생각하죠. 오라클을 쓸 수도 있고 MS SQL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MS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MS께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 그를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MS SQL이 깔려 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에? 아까 도스 공격은 두 가지 공격이에요. 하나는 플로딩 공격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버그 공격이에요. 지금 이 공격은 뭐예요? 소프트웨어 버그를 이용한 공격이었어요. 어떤 버그? MS SQL의 1434포트 이 포트를 이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포트를 이용하면 지금 MS SQL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얘가 MS SQL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컴퓨터들이 있어요. 얘들도 뭘 쓰고 있죠. MS SQL을 쓰고 있어요. 얘도 쓰고 있어요. 자 1434포트를 통해서 얘한테 연결이 되면 얘한테 악성 코드를 주입할 수 있었어요. 이런 버그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버그는 지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버그가 있었다는 것을 MS도 몰랐어요. 근데 얘들은 이 버그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MS도 몰랐던 버그를 찾아서 이걸 공격에 썼던 거예요. 디도스 공격에. 그래서 어떤 공격이냐. 1434 포트를 통해서 MS SQL이 깔린 다른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었고 그 애들한테 어떤 악성 코드를 주입할 수 있도록 있었던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주입하면 이 악성 코드가 또 어떤 짓을 했냐면 MS SQL의 1434 포트를 통해서 또 MS SQL 있는 컴퓨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주로 이런 컴퓨터들은 서버예요. 서버. 이런 서버예요. 아주 그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 MS 있는 서버 256개인가 얘들한테 또 자기의 버그들 전파시켜요. 그럼 얘가 또 악성코드가 감염됐죠. 또 얘가 MS SQL을 쓰는 또 256개의 서버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예요. 트래픽이 대역폭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컴퓨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56개의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패킷을 전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그 시간대에 이렇게 퍼지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인터넷 난리가 되는 거죠. 예? 정의식 신호가 갑자기 늘어나서 대역폭이 용량이 초과되면서 병렬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MSD 이거 모르겠어요. 버프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해서 전파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UDP 1434 포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그 경우 얘는 전부 다 감염된 거예요. 전부 다 감염된 거예요. 확산 속도가 정말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KT가 운영하는 서울 해양국이 DNS가 뻗어버린 거예요. DNS가 뻗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악성 코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룩업 테이블, 그러니까 물어와 조회를 했다는 거죠. 조회를 계속 했다는 거죠. 조회를 뭔가 뭔지 몰라도 DNS 서버한테 계속 조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DNS 서버가 그걸 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끝까지 안 해서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공격이고 그걸 슬래머 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워야 되느냐? 안 여워도 돼요. 어? 안 여워도 돼. 얘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에 나오면 우리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봤다면 비록 오랫동안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걸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기는 다 적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기에서는 이걸 모르면 맞추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고 뭐 외운다고 하면 뭐 말릴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자 1, 2호 인터넷 치료 상호 이거 아주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인터넷만 마비 사건 1월 25일 오후 2시 10분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드림라인 ISP 지금 LG, U+, KT 이런 회사들이죠.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트래픽이 급속 증가했죠. 왜냐하면 얘들은 256대 서버들한테 자기들을 막 복사하고 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2시 10분 전국 인터넷망 마비 됐다는 게 뭐예요? 서비스가 안 됐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모든 게 전산망으로 됐어요. 전산망이 다운되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못해요. 약도 못해요. 물론 뭐 간호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분은 뭐 사진 찍는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에 전산망이 마비되어버리면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약도 못하고 그 진료도 예약도 못하고 인터넷 마비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 입력을 해서 이분이 언제 예약할 것인지 언제 약 탈 것인지 이걸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못해. 마비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2시 10분에 정보보호진흥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걸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뭐예요? 정보보호진흥원이죠. 여기 비상사고 대응팀 서트가 원인 분석을 시작한 거죠. 오후 4시 서트에서 SQL 서버 문제 파괴했어. SQL 누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SQL MS SQL. 이건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운영체제는 윈도우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SQL을 MS SQL 서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서버들이에요. 서버들. 그래서 해야 전화국 DNS 서버 1434 33 1434번 포트 폐쇄. 이게 DNS 서버가 뭘 썼다? MS SQL을 썼는데 그러니까 1433, 1434 포트는 그냥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었던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DNS 서버, 그러니까 해야 전화국에서 쓴 DNS 서버가 MS SQL을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MS SQL을 이용하기 위해서 MS SQL 프로그램을 깔았다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깔리면서 그 프로그램은 1433, 1434 포트를 오픈해줬다고요. 개방시켜줬다고요. 누구나 1433, 1434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했다고요. 접속이 가능해서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이 포트를 폐쇄시킨 거죠. 그 다음에 보수작업 시작했고 KT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트루넷 등 ISP 업체에 같은 포트를 닫을 것을 공고했어요. ISP 업체한테 1433, 1434 포트를 다 닫으라고 공고한 거죠. 자, 이걸 닫으면
뭐 MS SQL 1434 이걸 닫으면 이제 그건 못 쓰는 거죠. MS SQL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던 건못 쓰는 거죠. 근데 DNS 서버는 됐을 수도 있겠죠. 만약 DNS 서버가 MS SQL을 쓰지 않았다면 얘는 할수 있어요. DNS 서버는 동작이 됐겠죠. 근데 여기에 MS SQL을 폐쇄시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걸 쓰지 못했겠죠. 어쨌든 제가 하다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밤 11시 DNS 서버 정상 회복 시작. 왜냐면 원인을 파악했고 그 원인을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된 거고 26일 오후 1시 현재 상당수 회복,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용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용 불가인 것은 여기서 뭐 했다? 1434, 1434번 포트를 폐쇄하지 않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대 깔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던 거예요. 대학에서 썼고 회사에서 썼고 그런데 대응이 좀 느린 것도 있었겠죠. 자, 이건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ISP 업체 드림라인.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건수,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두세 배 증가. 처리 시간이 수십 배에 늘어날 만큼 접속 속도가 느려짐. 왜냐면, 1433, 뭐, 이 포트를 통해서 지금 무한정 지금 퍼뜨리고 있었거든. 악성 코드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ISP 업체 KR 라인에서도 특정 포트 1433, 1434 UDP 포트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량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 이것 때문에 느려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DNS가 목통이 됐고. 드림라인 측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보고한 거죠. 누가 보고했다? ISP 측에서 LG, 뭐 KT 이런 사람들이 SK 쪽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어디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 얘 보고를 한 거죠. 진흥원 측은 즉시 서트 컴퓨터 비상 사고 대응팀이요. 얘들이 사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팀이 원인을 분석한 거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디도스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런 문제를 부닥친 서비스 담당자들, 서트 담당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한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삽시간에 다 마비된 거예요. 경험이 없었거든. 얘들이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고민한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난리가 난 거죠. ISP 업체한테 전화하고, 누구 분석 끝났냐고 하고, 분석하고, 얘들이 ISP 드림라인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1433, 1434 UDP 포트에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했더라. 그럼 얘들이, 아, 1433, 1434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MS SQL밖에 없다. MS SQL이 1433, 1434 포트 쓰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 그러면 MS SQL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압수시켰겠죠. 2시 45분경 KT가 운영하는 국제 관문국, 해외로 통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는 곳.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곳,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곳, 통제하는 곳 중에 한 곳. 곳 중에 한 곳. 신해아가 서울 해아 전화국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DNS가 밀려드는 트래픽을 이기지 못하고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난리 난 거죠, 이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 KIDC 등 데이콘과 한국전산원이 운영하는 국제간문국의 DNS 서버와 업체별 서버도 영향을 받아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인터넷 마비 현상은 전국적으로 옮아가기 시작. 우리나라가 먹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이에요. IT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타격이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서 인터넷이 다운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병원 한 곳에만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지금 막 엄청나게 문매를 받고 있잖아요. 처리 속도가 느리다. 너는 아직도 뭐야 도장 찍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얘들은 우리보다도 덜 타격 받아요. 왜냐하면 도장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받으면 도장도 못 찍는다니까, 우리는. 바보가 된다니까요. 한번 병원에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3시 45분경. 근데 우리나라의 대단한 점 뭐예요? 문제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인 거죠. 엄청나게 빨리 해결한다는 거죠. 네.
3시 45분경 KT가 해야 전화국으로 몰려드는 트래픽을 구로 전화국으로 우회시키는 등 통신 사업자들은 트래픽 분산을 시도. 밸런스를 맞춘 거죠. 너무 많으니까 다른 대로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한 번에 2,000개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역량보다 무려 50배 이상 많은 10만 개 이상의 트래픽이 몰려들자 다른 서버들도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4시 정보보호진흥원의 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체제인 MS SQL 서버에 허점이 있었음을 발견.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슬램OM. 이건 소프트웨어 버그를 통해서 디도스가 공격한 사례인 거죠. 오후 4시 정보보호진흥원의 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체제인 MS SQL 서버에 허점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모종의 웜 PC나 서버의 메모리에 상주하며 자기 자신을 복제해 다른 PC에 전송하는 바이러스 웜이죠. 웜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256개 무한정 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MS SQL의 개함으로 인해 서버의 특정 포트 1433, 1434를 통해 다른 사람의 PC나 서버에 무한정 정보를 보내는 것. 무한정 정보를 보내는 것. 뭘 보냈다는 거예요? 웜을 퍼뜨렸다는 거죠. 퍼뜨렸다는 거죠. 이 퍼뜨리면 그걸 받은 컴퓨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자신을 복제하고 또 다른 PC 애들한테 또 그 못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터넷이 그냥 목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비슷한 시간 안철수 연구소 등 보안업체에서는 웜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날 저녁 백신을 개발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어? 이 연구소들에서 연구를 해서 솔루션을 내놓은 거예요. 안철수 연구소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웜의 성격을 따 이 웜 바이러스를 SQL 오버플로우라고 했고 SQL 오버플로우라고도 하고 뭐라고 한다? 그 웜의 이름은 슬래머 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SQL 오버플로우라고 했고 이 SQL 오버플로우를 유발시킨 그 웜의 이름은 뭐냐? 슬래머 웜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SQL 오버플로우라는 그 공격이 있었는데 이때 이걸 발생시킨 그 웜의 이름은 슬래머 웜이다. 자, SQL 오버플로우는 서버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복제 256개 다른 서버에 그러니까 한번 복제되면 그 컴퓨터가 256대의 다른 컴퓨터한테 자기를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서버는 그걸 복제시키는 거죠. 복제된 웜을 전송하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웜을 전송받을 적당한 컴퓨터를 검색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컴퓨터들이 서로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컴퓨터들도 각자 256개 컴퓨터를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서 256 이렇게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MS의 이런 소프트웨어 버그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디도스 공격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예, 이렇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세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인류 인터넷 대란, 우리나라 가문인 뭐 해외국 전화국이 다운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디도스가 몸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사건 경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걸 단시간 안에 제압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 인터넷 대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이 특징 얘는 DNS 서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문국인 서울 해양국 전화국이 다운돼서 우리 인터넷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류 인터넷 대란이 가장 컸다는 거, 7734보다 컸다는 거, 얘는 우리나라 전체가 목통이 된 사고였다는 거. 자, 77 디도스 공격. 2009년도. 2009년 7월 5일, 미국에서 시작됐죠. 21개 주요 정부. 항상 미국 이런 데서 시작되고 우리나라 또 들어가요. 21개 주요 정부 기관, 금융, 인터넷 포털. 자, 이건 21개 주요 정부 기관, 금융,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류가 컸다는 것은 무작위였던 거고, 얘는 이제 특정한 있죠. 이런 곳의 대상. 미국 및 국내 주요 정부기관, 금융기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 자,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다. 얘는 한국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 청와대가 다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7 지도 사건은 치욕이다.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사건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게 청와대가 다운됐기 때문이에요. 네. 자, 시간별 경과. 1차 디도스 공격. 2009년 7월 5일에서 6일 미국 21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 인터넷 사이트 등 대규모 공격 발생. 자, 2차 디도스 공격. 2009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내 12개, 미국 14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 인터넷 사이트 등 대규모 공격 발생. 자, 3차 디도스. 2009년 7월 8일에서 9일까지 국내 15개, 뭐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디도스와 7차 디도스 공격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기존은 CNC 서버를 실시간으로 조정한, 실시간, 아시죠? 실시간으로. 그럼 실시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막 로그가 많겠죠? 실시간으로 계속 뒤수도 때도 없이 통신했기 때문에, 그럼 공격자의 출처를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7차 디도스 공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CNC 서버를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할 공격. 뭐냐면,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마스터 서버, CNC 서버, 그리고 마스터 서버. 자, CNC 서버는 마스터 서버죠. 이 마스터 서버를 숙주로 줬다는 거죠. 숙주로. 숙주가 뭐예요? 자기 혼자 알아서 공격하는 거죠. 자기 혼자 알아서. 누구 명령을 받지 않고. 누구 명령을 받죠? 한 번은? 그 어태커가 숙주 서버한테 프로그램을 해놓는 거죠. 넌 몇 시에 언제 공격해라. 누구를 공격해라. 이것들을 다 스케줄 해놓은 거죠. 그럼 그 스케줄대로 공격하는 거죠. 찾지 마시죠. 얘는 공격하고 싶을 때 어태커하고 마스터가 실시간으로 이게 통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태커가 이 마스터 서버를 숙주로 두는 거죠. 숙주로. 그래서 자기 혼자 알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스케줄을 다 그 숙주 서버에 다 전시켜놓고 있어서 어태커하고 통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CNC 서버에게 명령을 받은 후 공격. 자, 숙주 서버가 있죠. 숙주. 얘는 숙주라 불러요. 커맨드, 그러니까 마스터 서버라고 부르지 않고 숙주라 불러요. 이게 숙주가 뭔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서 공격하는 거죠. 정해진 스케줄대로. 좀비는 일정 주기로 접속해 공격 대상, 공격 시간, 명령을 받죠. 이건 뭐 이것도.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 명령, 그러니까 마스터도 공격 명령.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 또 공격하고 싶으면 또 공격인데, 아까 77 디도스의 디도스 그 구조는 어태커가 마스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 어태커는 마스터한테 스케줄을 준다는 거. 너는 언제, 누구한테 공격,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라는 것을 이미 스케줄 시켜놨다는 거. 그리고 이 좀비들도 수시로, 마스터가 수시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된 시간과 그대로 공격했다는 거.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스케줄 돼 있었다는 거. 10만 좀비는 공격 대상 웹 사이트를 공격한다는 거. 이렇게 일정 주기로 접속해, 좀비는 일정 주기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일정 주기로 접속해서 공격 대상, 공격 시간을 명령을 받는 거. 기존하고 차이점들. 자, 좀비 PC 악성 코드는 감염 경로를 추적할 만한 정보를 제거. 이런 구조, 숙주 서버를 갖는다는 것은 추적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추적 가능했었는데 쉽게. 지금은 이제 추적하기 힘들다는 거. 어떻게? 자기 알아서, 숙주 서버가 알아서 이제 공격을 주도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IP, 소스 IP를 랜덤화가 바꾼다는 거. 이런 것들. 감염 경로도 MS 윈도우즈 취약점, 스팸 806. 이 MS 윈도우즈 취약점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공격했어요. 아까 위에 있는 이 공격 있잖아요. 이거. 자, 125 인터넷 대란. 이것도 뭐예요? MS SQL의 취약점이죠. 얘도 MS의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한 거죠. 스팸 파일 공룡. 스팸 뭔지 아시죠? 나한테 메일이 왔어. 그 메일이 오면 이상한 메일은 우리가 읽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클릭해. 클릭하는 순간 뭐가 온다? 웜이 깔린 거. 웜이. 웜이. 내 메모리에 상주하는 웜이 깔려서 얘가 해코지 한다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7차 디도스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좀비 PC를 파괴해버렸어요. 어떤 하드디스크를 날려버렸어. 하드디스크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 자기를 위해서 몸바치 희생한 좀비 PC를 다 파괴시켜요. 왜 이거 파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역추적 하지 못하도록, 역추적 하지 못하도록 공격에 이용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이 숙주서버 이런 것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금품 목적이 아니에요. 77 뒤도서의 특징은 금품 목적도 아니고 얘의 목적은 뭐야? 사회 혼란 유발이에요. 사회 혼란 유발. 이게 77 뒤도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주 자, 디도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악성 코드를 어떻게 숨겼느냐.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어떻게 좀비로 만들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악성 코드, 트로이 목마. 설치 순간부터 프로그램에 포함 99.9%는 불법 파일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시 전파하는 거죠.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있죠.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하고 바이러스 차이점.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자기, 정상 파일에 자기 자신을 덮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 트레이 목마? 악성 코드는 뭐예요? 설치된 트레이 목마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돼요. 이게 차이점이죠. 악성 코드하고 바이러스 차이점. 그 오음하고 차이점. 오음은 어떻게? 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어디에 있다? 이래서 이제 이름 이것도 한번 읽어. 아 나도 이제 한 시간 넘으니까 이제 한 시간 17분 넘으니까 이제 아 이제 저도 이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읽고 이제 지나갈게요. 자 이게 기존 디도스하고 디도스 공격 위에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해커로부터 명령을 받는 명령 제어 서버가 존재했는데 얘는 악성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서버죠. 공격 방법 명령 제어 서버를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제어 공격, 공격 제어. 얘는 일정 주기로 악성 코드를 업데이트 받아 스케줄링을 통한 공격. 윈도우즈 또는 브라우저 취약점을 악용한 홈페이지 악성 코드로 인한 감염. 얘는 공격자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숨겨둔 악성 코드 동작. 명령 제어 서버 차단하면 돼요. 마스터 서버만 차단하면 된다는 거죠. 명령을 못 내리니까. 근데 얘는 공격 PC 악성 코드를 제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스터 코드를 얘를 제거한다 해도 좀비가 알아서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 코드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공격은 계속 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놈, 무서운 놈. 홈페이지 한두 개, 다수 홈페이지에 동시다발 공격, 악성 코드 개수,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 한 개 다운로드. 압축파일 형태의 악성 코드.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는 거고. 예. 평문이고 얘는 암호화된 스타살 드래프트 암호화. 그걸 모터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암호화 시켰다는 거. 요즘 디도스 공격은 다 암호화 됐다는 거죠. 해커의 명령을 지속적 수행하는 거고 단기 공격 수행 후 하드디스크 삭제. 모든 공격에 사용된 모든 좀비 모든 마스터의 하드디스크 삭제. 아주 나쁜 놈이죠. 다른 것들은 뭐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얘는 사회 혼란 이런 금전적 이득은 중국 얘는 미학인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33 디도스 대란 이건 뭐 간단하니까 끝날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공격대서는 청와대 등 국내 주요 사이트. 이거 77하고 거의 비슷하죠? 3.4 디도스 공격. 77하고 3.4 디도스의 공격 차이점. 뭐 청와대는 정부 사이트 주한미군 등.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외우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공격 지속 시간 7월 9일부터 3일간 6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3일 오후 이상 징후 발생. 4일 오전 10시. 오후 6시 30분에 시작 공격 중. 이것도 뭐 할 필요 뭐가 있어? 큰 차이점 뭐냐? 운영체제라는 거죠. 단내 프레임워크, 기반 윈도우 2000,
XP2003. 네. 3사 디저스 공격보다 모든 인도 운영체제, 모든 인도 운영체제. 이게 더 컸던 거죠. 예. 파일 구성. 같은 파일 구성으로 여러 차례 공격. 공격 때마다 파일 구성이 달라지. 변경 없이 일관되게 진행. 대응에 따라 명령을 변경함. 치료 방법 없음. 호스트 변조로 백신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접근 방해. 자, 하드디스크 및 파일 손상 시점. 마지막 디도스 공격 날인 10일 자정 손상. 당시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PC는 시스템 날짜를 이전으로 바꿔야 했음. 그 시간이 되면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시키니까 시간을 그냥 바꿔버린 거죠. 이전으로 바꿔버린 거죠. 왜냐면 하드디스크 포맷에 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시스템 날짜를 감염 시각 이전으로 바꾸거나 감염 시각을 기록한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좀비 PC 이렇다는 거고 이제 읽기도 힘드네요. 아. 대응 방식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혼란 이야기. 77은 그렇다는 거죠. 77 디도스 이후 기업 기관의 준비가 있었고 보안업체와 유사기관과의 협조로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3사 디도스는 77 디도스 공격 당시보다 공격 대상 및 규모도 늘어나고 공격에 이용된 악성 코드도 지능적이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그 이유는 77 디도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7 디도스 사건의 학습 효과와 경험을 토대로 각 정부 기관의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국 및 언론 홍보 기능을 이론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디도스 대응 장비 구축 확충 등의 정부 보호 투자를 대폭 늘림. 그래서 피해가 별로 없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미라이 본드. 위에 것까지는 뭐다? 컴퓨터, 일반 PC, 윈도우, 리눅스 이 컴퓨터였고 미라이 본드는 뭐 했다? IoT. 인터넷 오브 싱. 컴퓨터뿐만 아니라 냉장고. 인터넷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모든 기기들. 세탁기, 청소기. 우리 집 청소해 주는 청소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7이라든가 위에 보시면 그 공격에 사용됐던 좀비 수가 많아봤자 11만 대.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미라이 본넷은 이게 100만 대, 200만 대. 엄청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본넷이, 아 뭐야, 좀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좀비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미라이 본넷이 정말 컸다. 감염 대상. 미라이 본넷은 IoT를 대상으로 좀비를 만들었다. 자, 감염 대상. IoT 장비, 셋탑박스, 공유기 등 제조사마다 다양한 CPU를 사용하고 있고 CPU 환경에 적합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조용하고 있다.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작된 소스코드는 크로스 컴파일을 통해 다양한 CPU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IoT 기기가 공격 대상이 된다. 리눅스든 윈도우든 가리지 않고 얘를 좀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작 원리. 1번. 관리자 계정 설정이 취약한 인베디드 기기. 우리가 가장 비관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걸 사잖아요. 집에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웹캠을 사잖아요. 웹캠. 웹캠을 사면 그 공장에서 만들 때 그 공장에서 패스워드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패스워드를. 뭐 1, 2, 3, 4. 이 지정된 패스워드가 있어요. 0, 1, 2, 3, 4.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웹캠을 산 사용자들은 그 사자마자 패스워드를 자기 패스워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안 바꿔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사용한다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 얘가 뭐가 된다? 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인베드 기기 스캐닝 접속해서 패스워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2, 3, 4, 3, 4 이렇게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는 그런 IoT들을 자기들이 좀비화시키는 거죠. 악성 코드 및 전파 및 감염. 어떻게 했겠어요? 패스워드 바꾸지 않으니까 공장 초기 상태의 그 패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들어가면 악성 코드를 깔아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악성 코드 전파 및 감염. 취약한 기기 감염으로 좀비 PC 확보. 우리가 만약 패스워드를 바꿨더라면 이런 좀비 PC가 되진 않았겠죠. 좀비 PC, 좀비 IoT가 됐다는 거죠. 본넷을 구성하고 본넷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 그렇기 때문에 이런 IoT들이 수백만 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수백만 개가 공격에 이용돼서
이용됐다는 거죠. 스캔 기능. 미라이는 최초 실행 시 네트워크 스캔 기능을 수행. 랜덤 IP 주소를 생성하여 23번 포트. 23번 포트는 텔레포트예요. 텔레포트로 약 60여 개의 공장 출하 시 설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미리 사전에 등록하여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IoT 장비에 60여 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차례대로 시도하여 바꾸지 않으면 바로 좀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라이 본넷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하드디스크나 어디 기록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상주해 있다는 거죠. 메모리에 상주. 그래서 그 IoT 기기를 껐다가 켜면 없어져요. 껐다가 켜면. 그러면 미라이가 심어놓은 그 악성 코드가 날아가요. 웜이 날아간다고. 왜냐면 얘는 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상주해, 그러니까 메모리에 상주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이제 그 걔는 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 그 감염된 애가 리부팅, 그러니까 전원을 꺼도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재부팅 방지를 해버린 거죠. 부팅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부팅되면 자기 원 바이러스가 날아가니까 못 날아가도록 재부팅 방지를 시켜버려요. IoT 기계. IoT 장비가 동작 도중에 멈추거나 서비스가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재부팅 기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IoT 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동 재부팅 시켜버려요. 그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미라이 악성 코드는 감염 시 메모리에만 상주하고 디스크에서 파일을 삭제하기 때문에 재부팅 시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코드가 사라져 동작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재부팅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 재부팅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능이 악성 코드 내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어떤 디도스 공격인가 할 때 재부팅 방지 기능 이게 나오면 무조건 미라이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디도스에 대해서 아주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저도 너무 힘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 더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도스의 세부적인 공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어떤 공격들이냐면 자, HTTP 어택, 갭플로딩 뭐 이런 것들, 독점 이런 것들, 헤더 옵션 공격, HTTP 헐크도스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